파치니솔은 미국 회사인가요? 솔직히 제품 판매율, 외국 판매율이 높은가요? 국내 판매율이 높은가요? 금방 따라잡을 거예요. 저희가 부캐로 영어 이름이 하나씩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치앤솔의 I'm Maggie. I'm Rebecca. I'm Lucy. 저는 터치앤솔 온라인 마케팅팀 마케터 배다인솔입니다. 터치앤솔의 온라인 마케팅팀의 MD를 맡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저는 온라인 마케팅팀의 웹디자이너를 맡고 있는 최한별입니다. 터치앤솔 글리터만 너무 유명해서 다른 제품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글리터 빼고 담당자분이 뽑으신 베스트 5 알려주세요. 저는 마스카라인데 되게 가볍게 발리면서 속눈썹을 한올한올 올려주거든요. 그 래쉬도 잘 되고 C컬도 되게 잘 돼가지고 되게 애용해요. 이게 브라운 컬러인데 되게 붉은기가 없어가지고 좀 눈 했을 때도 거부감이 없고 파이버가 없어도 되게 속눈썹이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스트레치 X예요. 요게 실리콘 프리 프라이머인데요. 제가 모공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쏙쏙 채워주면 모공 커버가 잘 돼요. 이렇게 롤링할수록 쿨링감이 정말 좋아서 얼굴에 있는 온도도 내려주고 모공도 잘 가려주는 좋은 프라이머입니다. 벨벳 틴트인데 이 중에서도 컬러가 소울 마르살라예요. 제가 가을 웜톤이라서 이 컬러는 진짜 제 생각엔 찰떡으로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발랐는데 이게 저희 틴트가 진짜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바르자마자 거의 지우면 착색이 그대로 남아서 그렇게 지속력이 되게 오래가서 마스크 메이크업 할 때도 요즘에 되게 좋고 오렌지 브릭 같은 컬러예요. 벨벳 제형이고 스머징도 되게 잘 되거든요. 이거는 글로우 크림인데 화잘먹 크림이라고 화장이 잘 먹는 수분 크림이에요. 진짜 저는 매일 아침에 이거 바르거든요. 젤로 된 형태 제형이라서 저처럼 수부진 피부와 정말 잘 맞고 화장이 되게 찹찹 잘 먹어가지고 진짜 못 끊고 계속 쓰고 있는 제품. 이것만 한 5통 비운 것 같아요. 마지막 아이템은 필리티 필터 커버 쿠션인데 이게 확실히 딱 발랐을 때 뽀송뽀송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커버도 잘 되고 그리고 여기 이 안에 망이 이렇게 양 조절을 잘할 수 있게 돼가지고 찍었을 때 잘 조절이 되니까 얼굴에 얹혔을 때도 너무 한 부분에 많이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터치앤솔의 뜻은 무엇인가요? 터치앤솔의 소울이라는 뜻이 소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울 유니크함을 나를 나답게 터치해준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제품 판매율, 외국 판매율이 높은가요? 국내 판매율이 높은가요? 저희가 해외에 훨씬 마케팅이나 홍보를 집중을 했었고 국내에는 아직 국내 타겟으로 만든 제품이 나온 지가 얼마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제는 해외 매출만큼 국내도 매출 따라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따라잡을 거예요. 터치앤솔은 살짝 그윽한 것들이 많이 없어서 아쉬워요. 살짝 통통 튀는 컬러가 많아서 하나만 발라도 분위기 있는 꿀템 알려주세요. 그윽한 게 뭐죠? 제가 생각하는 그 그윽한 컬러는 스파클링 피그먼트의 미드나잇 로즈 컬러인데 이게 펄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이게 눈 밑에만 하나만 이걸 해줘도 좀 분위기가 살 수 있고 아이홀이나 앞부분 쪽에 좀 발라도 좀 메이크업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터치앤솔 빼기 글리터는 0일 정도로 터치앤솔 하면 글리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담당자님이 추천하는 글리터 제품은 무엇인가요? 저는 요 듀얼 글리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게 위아래로 나눠져 있어요. 요게 얇게 붓이 있는데 애교살에 정말 제격이에요. 요 밑에 통통한 팁이거든요. 제가 무쌍이잖아요. 그래갖고 요 아이홀에만 발라서 조금 포인트를 주거든요. 여기 아이홀에만. 터치앤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뭐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입문템 알려주세요. 추천드리는 입문템은 이제 아이라이너인데 붓펜 타입이에요. 촉도 되게 텐션이 좋아가지고 그릴 때 쉽게 그려지고 꼬리도 좀 뾰족하게 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 글로 그렸어요. 네. 날카롭게 그렸고 그리고 이게 가격대도 저렴해가지고 행사 안 했을 때도 10,000 초반대고 행사를 했을 때도 이제 10,000대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입문하시기에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요 탐호 컬러가 제일 좋았거든요. 봄웜인데 요 컬러가 제일 잘 어울려서 저는 요 아이를 추천합니다. 원래 가격은 12,000원대인데 행사 들어가면은 10,000원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처음에 사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죠. 터치앤솔 웜톤, 쿨톤, 꿀템 각각 알려주세요. 저는 웜톤, 꿀템 먼저 추천해드릴게요. 틴트 두 가지 컬러인데 하나는 시스루 누드고 하나는 저희 베스트 컬러인 코랄 달리아인데요. 컬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웜한 누디 계열 컬러고요. 베이스로 깔기 좋아요. 이거는
코랄달리아라는 컬러인데 조금 브릭인데 레드기가 좀 섞여있는 컬러예요. 그래서 이것도 스머징을 해서 겉에 베이스로는 시스루 누드를 바르고 안쪽에 코랄달리아를 같이 발라줘서 스머징하면 이 조합이 정말 예쁘거든요. 저는 웜톤 분들에게 올 가을에 이 컬러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컬러를 추천합니다. 저는 쿨톤템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썸띵핑크랑 요 이지플럼 요거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요 컬러는 바르면 얼굴에 형광등을 켜주는 컬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베이스로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스머징해서 바르면 네, 이거는 겨쿨템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터치 인솔은 미국 회사인가요? 저희 미국 회사 아니고요. 국내 브랜드인데 사실 해외에서 먼저 유통을 시작돼서 미국 세포라에 거의 다 입점이 되어 있고 노포블럼 프라이머는 미국 세포라와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아직도 스테디셀러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터치인솔을 해시태그로 인스타그램에 영문으로만 검색해봐도 훨씬 국문보다 콘텐츠가 많고 그래서 해외 브랜드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어디 브랜드다? 소중한 한국 브랜드다. 저희 터치인솔 국내에서도 많이 인지도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점으로 찍어드립니다. 105점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